맛있다. 일단 다 보내. 아 진짜 배고프다. 어 이건 뭐예요? 캐푸치노. 캐푸치노요? 네. 어? 기복 있고. 아, 기복아. 진짜 카푸치노 같이 생겼는데? 기복이가 먹을까? 기복아 일로 와. 먹을까? 기복아. 기복이가 먹을까? 얘 잘 먹어. 먹어. 진짜 카푸치노 같이 생겼는데? 어 먹는다. 어 왜 먹어? 어 야 너 카푸치노를 아주 맛있게 먹는구나. 고마워. 아 귀여워. 귀여워. 어 요새는 강아지 전용으로 네. 음식 만들어서 주는 때가 있어요. 오, 야, 너 카푸치노를 아주 맛있게 먹는구나. 가까이. 잘 먹지. 잘 먹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어머머. 저희 냅킨도 좀. 이거 이거는 강아지 햄버거, 장고, 소떡, 당근, 치킨. 아, 강아지 햄버거요? 아, 햄버거. 어. 와, 오늘 앉아. 예, 호강하네. 앉아. 자, 네가 야, 그럼 이거 네, 먹고 싶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맛에 맞는 거. 진짜 기복이를 완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면 왜냐면 얘가 얼마나 예뻐. 자식. 근데 이게 동물 키우면 진짜 동물한테 빠지더라고. 맞아, 나 원래 내가 형, 난 강아지 키울 성격이 아니라 엄청 깔끔 떨잖아. 근데 난 강아지 고양이한테는 완전 프리. 프리해. 사람한테는 아, 그 적용이 되는 게 얘한테는 안 돼? 그치 왜냐면 걔는 그러니까 개지 그러니까 고양이고 근데 사람 봐봐 준호 형 사람이잖아 그렇지 사람이고 좋아 그럼 기복이가 어 밖에 산책을 하고 응 들어오자마자 막 뛰어와가지고 너 침대 위에 딱 올라가 그거랑 어 여자친구가 어 여자친구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 바로 침대에 앉는다. 자기야 하면서 어 특징에 뛰어들어서 안아. 그때 택해야 돼. 어느 택할까? 왜 비교는 꼭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걸까? 아까 그 집에 같이 살 수 있을 만. 아니. 아니 사람은 아니야. 생각을 하잖아. 결혼할 만큼의 아 잠깐만 짜증나. 여기 아 그런 타이밍이 어딨어? 그러면 기복이가 아빠 산책 좀 나가요 그러고 막 그래서 그래 나가자 그러고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오빠 나 아파 죽겠는데 잠깐만 와주면 안 돼? 그거는 당연히 여자친구지. 왜냐면 아프잖아. 아 그러면 기복이가 아파. 아 근데 여자친구도 아파. 누구 먼저 병원에 데리고 와야 돼? 아 이거 약간 좀 논란 나겠는데 이거 앞으로 나 약간 곤란해지는데? 나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논란 좀 있겠는데? 왜냐면 그거는 나한테 아프다고 전화할 정도면 충분히 혼자 콜택시 타고 갈 수 있는 정도일 거 아니야. 콜택시 타고 갈 수 있는 정도일 거 아니야. 피처리 형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아니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형 아, 동물 오. 키워봐서 알지? 아 이거 결혼 못 하겠는데 나?